금요일 퇴근하고 부업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. 퇴근하고도 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 사실 주말이랄 게 없는 요즘이거든요. 물론 걱정하지 말아주세요. 젊은 날에 소비하면서 얻는 경험과 행복도 좋지만 저는 열심히 일하며 커리어 쌓고 몸값 올려가는 지금의 제 모습도 꽤나 마음에 들거든요. 하지만 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.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게 바로 이날이었습니다. 작업 다 하고 게임하다가 갑자기 너무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더라고요. 바깥 공기가 마시고 싶어졌습니다. 그래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갑자기 차박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어요. 두 개만 들고 가면 되겠지? 나가기 전에 뜬금없이 당근 판매.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하네. 예, 도착. 천안 삼거리 휴게소. 배터리는 출발 전에 70% 정도였는데 53% 남았네요. 요 정도? 아니, 밤이 늦었는데 호두 과자를 파네? 이거는 내일 사야 되겠다. 휴게소에 오면 또 참을 수가 없는 게 그거지.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잘 되어 있나? 고속도로가 얼마나 충전소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장 난건 없네요. 다 되네. 웬일이래? 천안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급속 충전소 여섯 개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진짜 웬일이래? 되게 잘 되어 있네. 그리고 요렇게 지금 친환경차 전용 자리도 만들어놨어요. 이거 되게 그거 같다. 여기 딱 봐도 오후 시간대 포터 EV들이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포터들 기다리라고 만들어둔 것 같은데요. 포터들이 충전하고 포터들이 기다리고 그런 것 같죠? 애초에 시내 주행하라고 만든 거를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끌고 나오셔서 불편하다고, 주행 거리가 짧다고 불평하시는 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죠. 현대랑 국토부가 그렇게 세상에 풀어버렸는걸. 천안 삼거리 휴게소 와이파이 연결해주고 넷플릭스나 보자. 이게 낭만이지. 막상이 이불이 없어서 쿠에도. 아니, 밤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다. 놀랍네요. 전기차의 장점은 아무래도 시동을 켤 필요 없이 히터나 에어컨을 틀 수 있다는 것이겠죠? 발밑으로만 나오게 해야겠다. 이렇게 히터 켜두고 내일 아침에 배터리 몇 퍼센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53%네? 잘 자요. 오, 따뜻한 바람 나와. 진짜 일론 머스크는 되게 좋은 게 뒷자리에서 뭐 실내 온도 컨트롤도 가능하고, 그리고 뒷자리에서 노래도 다 컨트롤 되니까 되게 편하네요. 저는 저 디스플레이 앞에서 보려고 앞에서 자려고 했는데 뒷좌석 폴딩 해놓고서는 그냥 누우니까 너무 편한데? 그리고 위에를 보면은
글래스여서 별이 보여. 이거 낭만 진짜. 아, 나 차박 캠핑 가고 싶어졌어. 너무 가고 싶어졌습니다. 나중에 장비 제대로 챙겨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이렇게 야매가 아니라. 이거 그냥 노래 나오는 침실이네. 좋네. A few moments later. 아, 허리 너무 아프다 이거. 허리 아파. 이게 평탄화가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. 뒷좌석 폴딩해서 그냥 누워서 자면은 잠 자지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살짝 미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허리 아프네요. 아우. 자, 아침이 밝았습니다. 제가 추워가지고 조금 히터를 세게 틀었었거든요. 배터리가 어제 51이었나? 45%가 됐습니다. 자, 앞에서 충전하고서는 아침밥 먹고 호두과자 사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. 환경도 나쁘지 않구만. 밥 먹으러 다녀야지. 명품 호두과자 12,000원짜리 하는 거 포장된 거예요? 네. 네. 안수 좀 드려요? 아니요, 괜찮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와우. 예. 아. 호두과자 보이소. 이거지. 맛있다. 가자. 안녕.